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전쟁 등으로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에도 잠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대전 내동중학교에서는 중앙정원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공연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대전 내동중학교 방송국 NFB의 선서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에 위치하고 있는 내동중학교는 12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본관과 별관 사이에 중앙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원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내동중학교만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 우리 학교의 중앙정원은 우리 학교의 숨겨진 보물단지와 같은 곳이죠. 우리 학교는 건물이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어서 건물의 어느 곳에서든지 중앙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원 속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속에 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들이 놀고 있고 관상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중앙정원 한쪽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분수를 틀어 시원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생들은 중앙정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음악 동아리인 음악이 있는 정원과 댄스 동아리가 번갈아 가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날이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다 같이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축제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동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활동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NFB 뉴스 신서연이었습니다.